안녕하세요. 가양문화 자연식단입니다. 오늘은 냉이무침을요, 된장과 고추장을 살짝 섞어서 한번 구수하니 맛있게 한번 무쳐볼게요. 냉이는 뿌리채 먹기 때문에요, 이렇게 칼로 정말 우리가 무 열무 따듬듯이 정말 깨끗이 잘 따듬어 주셔야 돼요. 미리 이렇게 따듬어서 지금 씻어놨어요. 냉이가 이렇게 뿌리는 좀 빳빳하잖아요. 이 뿌리를 그냥 먹으면 빳빳하니까요. 칼, 납작한 칼이나 절구 같은 걸로 이렇게 자잘하게 나긋나긋하니 이렇게 부들부들하니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갈라주셔요, 이런 데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냉이를 살짝 데쳐내야 되거든요. 파란 나무 데칠 때는요, 소금을 이렇게 살짝 넣으셔서 파란색이 변질이 되지 않도록 삶으면 좀 이렇게 넣어주셔요. 많이 삶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뒤집어주는, 그러니 이렇게 잠깐 뒤집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다 됐어요. 냉이는 생으로도 먹을 수가 있어요. 씻어놓은 냉이를요, 꾹 짜세요. 꾹 짜니까 냉이 향이 정말 좋네요. 큰 파, 대파면요, 절반만 넣으셔요. 한쪽으로 놔두시고, 된장을요, 이렇게 크게 한 수저 넣고요, 고추장은 이렇게 반 수저 정도 넣고요. 다진 마늘 수저 끝으로 조금만 넣고요. 참기름 반 수저 정도 넣고요. 깨는 듬뿍 여기다가 매실 액기스를 한 절반만큼만 넣어주셔요. 이 한쪽에다가 이렇게 양념을요, 조물조물 하셔요. 대충 조물조물 하셔서 툴툴툴 털어가면서 골고루 베일 수 있도록요. 살랑살랑 하면서도요,
살짝 손끝으로 힘을 가하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양념이 속으로 잘 배어요. 맛있겠네. 맛있네요. 살짝 매콤하게 드시려면은 여기다 청양고추를 좀 썰어 넣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맛있네요. 냄새가 뭐 신나고 정말 맛있네요. 자, 봄철에 몸에 보약이 되는 오늘은 된장과 고추장을 살짝 섞어서 냉이 무침을 해보았어요. 오늘 함께 드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게요. 감사합니다.